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벨라루스의 카차리나 할키나입니다. 이 선수 역시 손현재 선수의 경쟁 상대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깊게 숨을 내쉬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꾸준히 자기의 기량을 보여주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메스터리 동작. 댄스텝 연결하면서 네, 후프의 움직임이 굉장히 다양하죠. 에티튜드 피봇과 앞발란스 턴을 연결했을 때 업에 축의 지지가 없었을 경우에 0.1에 추가점이 붙고요. 점프하면서 아래로 통과 축 돌리기 약간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리로 높이 던져서 DR 동작 잘했고요. 지금처럼 댄스텝은 연결이 끊김이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후프의 축이 던져졌을 때 약간 흔들렸기 때문에 실시에서 감점이 있고요. 네, 사선으로 높이 던진 후에 4회전 동반한 DR 난도였습니다. 네, 코에테 피봇, 네, 중심 축이 지금 흔들렸기 때문에 실시에서 또한 감점이 있고요. 마지막 마무리 DR 메스터리까지. 카차리나 홀키나였습니다. 앞서서 두세 명의 선수가 좀 강렬한 음악에 맞춰서 좀 힘있는 연기를 선보였다면 할키나 선수는 아주 우아한 음악에 맞춰서 물 흐르듯이 부드러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에티튜드 피봇과 지금 앞발란스 피봇을 연결했는데 뒤에 턴이 한 바퀴가 나오지 않아서 인정받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면으로 높이 던지면서 점프. 네, 저렇게 다리로 안 보이는 곳에서 축을 돌리면서 메스터리 동작이었습니다. 아, 지금 네. 무릎에 약간 이렇게 테이핑을 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초조하게 자신의 점수를 기다리고 있는 카차리나 할키나 17.65입니다. 아, 조금 실망한 듯한 표정인데요. 네, 실시 점수에서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